내 목숨을 제 자신이 그래도 천운양도 풍부했고 내 노래에 기름지고 감기성이고 정말 자신을 가졌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려워요. 지금도 호흡이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또 훌륭한 내 후배 또 내 제자 성악가들이 나온 데서 긴장을 하고 조금 질서에 더 양을 더 늘리고 연습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더 안 되네요. 제가 한나 얘기지만 일본서 이 활동을 했죠. 서울대학교에서 쫓겨나고 잘 안 돼 그래서 일본서 맨 목에 가서 교수 노릇을 했습니다. 그때 나는 학교에서 일해도 그냥 학교에서 교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훨씬 더 활동을 해요. 자랑스럽습니다만 우리 한국 오페라계의 고려 오페라단 초창기에 그때는 오페라 뭐 있어라만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아주 젊었을 때죠. 활동 많이 했습니다. 인천서도 여기 저 우리 오 교수도 그때 뭐 출연했다고 그랬는데 인천 오페라를 조직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? 비용도 많이 들고 그때는 성악가들도 그 차원도 없어요. 그래서 인천에 저 음악 선생님들, 고등학교, 중학교 음악 선생님들 또 서울 시내 아는 음악 선생님들 이분들 다 이제 소재해갖고 연습을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인천 오페라단을 민간이 오페라단에서는 그래도 한 것을 알아줬습니다. 그만큼 내가 일을 했죠. 그 덕이 쌓여가지고 백세 독창회를 한다. 이건 참 없는 일이죠.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 국민에서 그래도 두개 성향을 하고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번에는 한국 가곡을 또 한번 부르겠습니다. 욕심 있어요. 간단한 노래는 싫어요. 지금도 좀 차올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아리아를 부른다는 걸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. 누구도 못 불러요. 그 뭐 옛날 전 세계적인 사람들도 80대면 뭐 곡도 다운을 시키고 그 옆에 제자들 해서 그 의지를 하고 그냥 숨이 내죠. 나는 혼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?